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강의는 북소년 생활과 카페와 영진다큐에서 출판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 분석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두 번째 4.19혁명과 장면내각의 수립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9혁명의 원인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아래에 자유당의 3.15 부정선거가 될 거예요. 이승만은 앞전에도 대통령을 여러 번 했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했죠. 1948년의 선거, 1952년의 선거, 1956년의 선거, 세 번을 했지만 또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960년 3월 15일 선거일을 기점으로 이미 앞에서 계속 부정선거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시위들이 지방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전개 볼게요. 대구 경북고 학생들의 시위가 2월 28일에 이어집니다. 이것은 확산되어서 마산, 광주, 전주, 서울 등 대도시에서 부정선거에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마산에서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학생의 눈에서 수류탄이 박힌 그런 시체가 마산 앞바다에서 붕 하고 떠오르면서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 이 정부 가라 엎어버리자! 라고 하면서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승만은 계엄령 이런 거 선포합니다. 근데 학생들의 시위, 시민들의 시위를 보다 못한 우리 대학 교수들이 안 되겠다. 우리라도 이제 나서자라고 하면서 교수들이 시위에 참여하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어떤 결정적인 계기로 이승만은 결국 하야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정권에서 손을 놓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의 정부는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누구 하나는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당시에 높은 직위를 맡고 있었던 허정이라는 사람이 과도정부를 수립합니다. 아주 과도기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거죠. 아주 잠깐이었지만 이 허정이라는 사람은 헌법을 바꿔버립니다. 그 옆에 있는 건데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로 개헌안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좀 밑줄을 치겠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너무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총리가 국가의 일을 일임하는 내각 책임제로 바꿔버리고, 또 국회가 하나의 단원제 국회가 아닌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지는 양원제로 어떤 우리나라 헌법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사회구를 본 건데, 이것의 의의를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것은요, 학생이 주도했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된게 바로 이것의 의의예요. 밑에 서울대학교 4.19혁명 선언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저랑은 두 번째 장면 내각 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장면 대통령이 아니라 장면 내각이라 그러죠. 이 장면이란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입니다. 볼게요. 첫 번째, 개정된 헌법. 이건 아까 허정과도정부 때 개정한 것. 그것에 의해 총선거를 했고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당시 여러 가지의 국회에는 당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승만이 당수로 있던 자유당, 그리고 뭐 윤보선 장면이 당수로 있던 민주당이 있었어요. 근데 자유당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았고, 그에 대한 반대국부로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완전히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통령에는 윤보선, 국무총리는 장면이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힘이 센 사람은 대통령이 아닌 장면이었던 거죠. 아이고, 손이 좀 이상했네요. 이 사람들의 중요 정책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경제 제일주의를 외쳐요. 그리고 됐 관료제 개편, 지방자치 실시,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요구에 따라 법안을 마련했다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부분은요, 경제 제일주의를 외쳤다는 것, 이거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요구에 따른 법안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제일 큰 요구는 부정선거에 개입했던 사람을 처벌해주세요라는 거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가장 먼저 앞다투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잘 처리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랬냐면은, 뒤에 있을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는 군인이 5.16 군사정변을 빨리 일으켜버렸기 때문에 장면이 하고자 했던 일들은 대부분이 다 실시가 되지 않은 채 중단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다 흐지부지하게 돼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 볼게요. 첫 번째, 자료와 관련된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선거를 보니까 이승만, 이기붕,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장면과
장면이 있네요. 이렇게 이승만이랑 이기붕이 정통령과 부통령으로 짝을 맺어서 나간 선거는요, 아까 말한 1960년에 3.15 부정선거입니다. 그럼 보기 볼게요. 첫 번째, 6.25 전쟁 중에 실시됐다? 아닙니다. 6.25는 1950년이죠. 2번, 발췌개헌이 이루어진 직후 실시되었다? 발췌개헌도 1952년입니다. 3번, 진보당 사건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도 아니죠. 4번, 마산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를 촉발시켰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5번, 4.45입개헌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되었다? 이것도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다 앞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2번, 가와 관련된 선언문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2.28 대구 학생 시위. 대구에서는 일요일인 2월 28일 전 부통령 선거의 민주당 후보 유세에 가지 못하도록 학생들을 강제로 등교시켰다. 이에 분노한 학생들이 학생을 정치 도구화 하지 말라라고 외치면서 시위에 나섰다. 민주당의 선거 유세에 가지 못하도록 한 당파는 바로 자유당이었죠. 이거는 바로 자유당의 3.15 부정선거입니다. 그러면 보기 볼게요. 1번, 4.13 호원조치? 이건 전두환이고요. 2번, 긴급조치 철폐? 이건 박정희 때고요. 3번, 부정공개 투표에 창한 집단을 법으로 처벌하고 정부 낸 마산 사건을 모두 책임지라. 이게 답이 되겠네요. 4번, 집권자는 1인 장기 집권을 위한 3선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3선 개헌은 박정희입니다. 5번, 우리 시민은 민주주의와 내고장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일어섰다. 명분 없는 계엄령을 즉각 철폐해라. 이거는 전두환 때 일어났던 5.18 광주운동입니다. 그러므로 2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다음 헌법이 시행된 시기에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라. 32조, 양원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서 조직한다. 양원, 이건 바로 양원제 국회를 말하는 거죠. 밑에 대통령은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거하고 제적국회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당선된다. 양원 국회의원이 있었던 시기는요, 언젠가요? 허정과도정부가 개헌을 했고 그것으로 당선이 되었던 장면 내각 총리 시절이죠. 그래서 이때 정부는요, 장면 때입니다. 1번, 내각 책임제로 운영되었다. 이게 맞겠네요. 2번, 베트남 파병은 박정희고, 3번, 새마을운동도 박정희입니다. 4번, 금융실명제, 이거 김명삼이고요. 5번, 남북정상회담은 김대중 혹은 노무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입니다. 4번, 다음 인터뷰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장면 국무총리를 모시고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새 정부의 시정방침은 무엇입니까? 장면 정부가 이제 대답을 해야겠죠. 1번, 경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구성? 이거 김대중이고요. 2번, 부정선거의 원흉과 발포 책임자, 부정축제자를 처벌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답이 되겠네요. 3.15 부정선거 이후에 만들어진 정부, 장면 정부, 그런 걸 생각해보면 부정선거의 원흉, 그리고 발포 책임자 처벌, 이게 바로 답인 거를 쉽게 유추할 수 있죠. 3번,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 이거 이승만 때고요. 친일파 처리. 3번, 남북 사이의 평화 정착을 실현하기 위해 햇볕 정책. 이거 김대중. 5번, 야간 통행 금지 해제. 해외 여행 자유화. 이거 전두환 때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4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는요, 3번, 박정희 정부의 등장과 유신 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희 정부는요, 장면 내각 총리가 한참 정부를 꾸려가던 시기에 갑자기 등장한 군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갑자기 등장했나요? 바로 5.16 군사정변을 기점으로 등장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배경을 보니까 장면정부의 무능과 사회혼란을 구실로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그때는 바로 5.16이다 라는 건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과정을 보니까 먼저 혁명 공약을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어떤 군정을 실시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서 실시를 하게 돼요. 여기다가 밑줄을 치고 별표를 해두셔야 됩니다. 제가 좀 시기를 여기 칠판에다가 써드릴게요. 1961년 5월 6일에 박정희는 군사정변을 일으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1963년 한 6월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군사기관에 의해 군사기관이 정부의 행세를 해요. 그 다음에 1963년에 6월 이후에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바로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나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군사기관에 의해 정부가 꾸려져 나가는데 이 기관의 이름이 바로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그런 기구인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군사정부의 정책 볼게요. 여기서는요, 반공을 국시로서 강조를 합니다. 반공이라는 거는 반대한다, 공산주의에. 한마디로 북한이라는 하나의 적을 두고 우리 남한을 지키겠다는 어떤 반공이라는 사상을 최고의 국가의 시조로서 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이념 정당화를 시키는 거죠. 자신을, 군인으로서의 자신을. 그리고 두 번째, 민생 안정과 부정부패 일소를 표방했고요. 세 번째, 국정이 안정되면 민정으로 이양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군사기관이 다스리고 있지만 안정되면 다시 민간정부에게 이양을 하겠다. 하지만 여기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보면은 그것은 하나의 허울뿐인 약속이었던 거예요. 잘 지켜지지 않아요. 박정희는 뒤에서 군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새롭게 당을 만들고 스스로가 민정 어떤 정부가 되고자 당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네 번째 결과예요. 민주공화당이라는 하나의 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정치정화법을 발표해서 정치인의 활동을 규제시켜버려요. 자신은 당을 만들고 다른 사람은 정치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중심제로 그리고 단원제 국회로 만듭니다. 앞서 허정 과도정부가 만들어서 실시가 된 헌법은요, 양원제 국회와 내각 책임제였죠. 국무총리가 다스리는. 근데 이것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는 결국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맙니다. 밑에 5.16 군사정변과 혁명공학은 아까 제가 읽었던 거예요. 첫 번째, 반공을 국시로 한다. 두 번째, 민생안정과 부정부패를 일소하자. 세 번째, 국정안정시 민정이양하겠다라는 게 바로 혁명공약입니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 1963년에 당선이 된 것까지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돈을 잘 버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리고 반공을 하는 것, 박정희 정부는 모든 힘을 쏟아붑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한일 국교 정상화예요. 볼게요. 배경, 미국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식민지 통치 이후, 해방된 이후에 완전히 사이가 안 좋았죠. 근데 미국은 한국이랑 일본이랑 협력을 해라. 그래야 소련, 중국, 북한이라는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한국에 압박을 가합니다. 일본이랑 화해해라 라고요. 이게 하나의 배경이었다면 두 번째 배경은 경제개발 전략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니네 우리 식민지 통치 때 많이 우리를 부려먹었잖아. 그것에 대한 자금을, 경제적인 보상을 해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과를 보니까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과 일본 외무대신 오이라 간의 비밀 협상을 먼저 벌입니다. 그래서 대일 청구권 문제가 겸재 협력 방식으로 해결돼 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일 청구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당한 것을 보상해라, 청구해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보상들이 이제 의미가 바뀌어져 버려서 경제 협력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 명목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반대해서 6.3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일본으로부터 일본과 화해하는 것 좋다 이거야. 하지만 우리가 일본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단지 경제협력이라는 것을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반대한다. 그것에 반대하는 거예요. 화해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래, 하지만 이런 시위가 발생하자 박정희 정부는 비상계엄 그리고 위수령을 선포해서 엄청나게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일 기본 조약이라는 게 체결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용을 보니까 독립 축하금으로서 3억, 정부 차관으로서 2억, 3억 달러 이상의 상업 차관을 들여오게 됩니다. 결국 돈은 들여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일본의 과거 잘못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돼버린 거죠. 명목상 우리는 이미 돈을 받아버린 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문제점을 보면은 사죄를 얻어내지 못하고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 마련에만 치중을 했다는 점, 이게 바로 잘못된 점이라는 거예요. 밑에 참고자료를 보니까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려한다 라는 말이 있네요. 이거는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말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민주주의, 한마디로 민, 일반 백성들이 주, 주인이라는 이런 민주주의는 각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 한국은 민족적 민주주의다. 일반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와 같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되게 좋은 것처럼 많이 포장을 했는데, 우리가 시위를 열심히 했지만 하나도 이것을 박정희는 받아주지 않았죠. 그래서 박정희 네가 말한 민족적 민주주의는 우리를 위한 민주주의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례한다, 장례식을 치른다 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반대 시위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베트남으로 파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명분을 보니까 우방이었던 미국에 대한 보답 차원이었다. 당시 베트남은요, 공산화가 막 진행 중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 군사를 투입해서 공산 정권과 막 대립을 하고 있었죠. 근데 미국이 혼자 싸우게 되자 점점 여러 나라에서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남의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에 너무 깊이 간섭하지 말라. 그것은 니네의 월권이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미국은 어떤 우방, 우리의 명분을 더 확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파병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파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옆을 보니까 뭐 사회주의 확산 방지 차원에서도 보냈다. 그래서 브라운 각서라고 하는 각서가 마련되었고, 이것을 배경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많은 청년, 그리고 많은 뭐 간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을 파병하게 됩니다. 이것의 성과를 볼게요. 우리는 기술 및 차관을 확보할 수 있었고, 한국의 현대화를 위한 장비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건요, 미국이 브라운 각서에서 우리 한국에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베트남 건설 참여와 외화 획득, 그리고 한미 동맹 강화, 베트남 스스로 경제 발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많은 이권을 얻을 수 있었지만, 어떤 명분적인 차원에서는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또 베트남에 파병됨으로써 우리가 얻은 많은 문제점들도 있는데, 밑을 보니까 사망자와 부상자도 발생했고, 고엽제 휴유증이 있었다, 그리고 민간인을 많이 학살했고, 라이따이한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나쁜 점들도 많았습니다. 참고자료 브라운 각서는 읽어보시고요. 저는 세 번째 삼선 개헌으로 가겠습니다. 1969년 처음에요. 1963년에 한번 당선이 되었죠. 그리고 4년 이후인 1967년에 한번 더 당선이 됩니다. 근데 중임, 두 번은 당선이 될 수 있지만 세 번은 당선이 되면 안 돼요. 법으로 금지해 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한 번 더 하고 싶었습니다. 언제? 1971년 선거에서 이기고 여기를 출마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였던 1969년에 3선을 출마할 수 있는 개헌을 하게 됩니다. 헌법을 개정하게 되는 거죠. 이거 보겠습니다. 3선 개헌, 대통령에 3번까지 출마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버렸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네 번째 유신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1971년에 당선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누구를 이겼나요? 김대중 대통령, 후에 김대중 대통령을 여기서 이기고 당선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요, 1972년에 다시 한번 헌법을 바꾸게 됩니다. 그 헌법의 이름은 바로 유신
헌법이라는 거였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헌법을 또 바꿨는지 보겠습니다. 배경, 닉슨 도트린으로 냉전체제가 완화되었다. 그리고 세계경제 불황으로 국내 경기가 침체되었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닉슨은 우리 이제 냉전체제, 소련, 중국을 기반으로 한 공산주의 정권, 뭐 미국, 유럽권, 일본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정권 간에 이렇게 다툼이 있는 냉전체제를 극복하자, 완화하자 라고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반공,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정당성을 지키고 있었던 박정희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내가 오직 외칠 수 있는 거는 북한을 타도하자 인데 미국 대통령이 이제 북한, 뭐 중국, 소련과 친하게 지내자 라고 하니까 막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으로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지만 경제적으로는 많은 성과를 얻어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경제적인 성과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또 다른 하나의 어떤 파워를 가질 수 있게 해줬던 경제 부분에서 흔들려버리니까 막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두 번째 성립 과정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해산해버리고 헌정도 중단시켜버립니다. 완전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헌법을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72년이죠. 새롭게 헌법을 만들고 이제 스스로가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닌 옆에를 보니까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하나의 기구에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한마디로 직선제가 아닌 다시 간선제로 돌아가 버린 거죠. 간접선거제입니다. 그래서 옆에 통일주체국민회의 이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선출되고 대통령 중임 제한도 없애버리고 대통령 임기는 6년으로 늘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신체제, 박정희 독재체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아주 권위주의적인 체제였으니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한 것이었다. 국회는 대통령이 장악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죠. 국회는요, 일반 민중들이 뽑은 의원들이 시민들을 대표해주는 기관입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까지 장악을 해요. 어떻게 그랬냐면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의원수의 3분의 1을 자기가 추천합니다. 그래서 국회도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긴급조치권이라는 걸 마련합니다. 이거는 법의 효력을 정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헌법에 마련되어 있었던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해할 수 있는 아주 최상위의 법 위에 있는 법이었던 거죠. 이런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적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체제를 시행을 해나갑니다. 참고자료는 읽어보시고 저는 네 번째, 이러한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 그리고 박정희의 탄압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화 운동이 벌어져요. 유신체제가 있은 이후에 서울대 물리대 학생들은 유신 반대 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옆에는 밑줄을 칠게요. 장준하 등 재하인사의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도 이뤄집니다. 장준하라는 사람의 유골이 얼마 전에 발견이 되었죠. 근데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는 소견이 나왔었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1 민주구국선언 이런 것도 발표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탄압도 있었으니 김대중을 납치해버려요. 왜냐면 김대중이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를 제일 열심히 외쳤거든요. 그래서 김대중을 납치해버리고 또 민천학련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을 조작하게 되는데 이건 단지 학생들의 단체였는데 니네들이 북한 빨치산과 연결이 되어 있는 자들이지 라고 하면서 걔네들을 학생 집단을 어떤 빨갱이 집단으로 몰아가지고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분위기 자체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이것은 붕괴가 되어지니 언제냐면 1979년입니다. 유신체제도 한 7년 정도 간 거예요. 볼게요. 먼저 제2차 석유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화공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경제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경제위기가 있었다. 두 번째 볼게요. YH 무역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YH 무역 사건에 김영삼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자, 박정희는 김영삼을 국회에서 제명시켜버립니다. 근데 김영삼의 어떤 고향이었던 부산, 마산 지역에서는 이것에 반대해서 항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걸 바로 부마민주항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부마민주항쟁을 아주 강압적으로 탄압을 하게 됩니다. 막 사람들한테 수류탄 던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진압을 아주 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김재규라고 하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총을 쏘게 되고 결국 박정희 정권도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였죠. 이렇게 해서 박정희 시대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주요 내용들을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1번, 다음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베트남 파병, 경부 고속도로 준공 이런 거 보니까 박정희 정부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1번, 고복 자율화 정책, 이거는 전두환이고요. 2번, 프로야구 개막식, 이것도 전두환입니다. 3번, 새마을 운동, 이게 답이 되겠네요. 4번, 금강산 관광, 이거 김대중이고요. 5번, 농지개혁, 이거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 되고요. 2번, 밑줄 그은 기업과 관련된 사실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라. 미국의 원조 규모가 줄어들자 한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재원과 시장을 모색해야 했다. 5.16 군사정변 이후 정부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국내에서 모으려고 하였으나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이거 박정희 정부 때죠. 기업, 일본과 국교 정상화, 이거 맞겠네요. 니은,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였다. 이것도 맞습니다. 디귿,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 미국과 맺은 사람은요, 노무현이고요. 리을,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을 때는 김영삼 때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기업,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목표들을 발행한 정부화에서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100억불 수출의 날 기념 이산가족 찾기 아래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한마디로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서울 지하철 개통, 이거 모두 박정희 때입니다. 볼게요. 1번, 광주 대단지 사건, 이게 답이에요.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는 거는 서울을 개발하려고 당시 막 뭔가요, 판자촌 이런 데서 살던 사람들을 대규모로 광주, 경기도 광주라는 지역으로 옮겨버려요. 근데 옮기려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 어떤 재반 시설들을 마련을 해놨어야 되는데 하나도 마련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만 그냥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로 막 시위를 벌입니다. 그게 바로 광주 대단지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한 그런 처사였던 겁니다. 2번 우루과이 라운드, 이거 전두환. 3번 4.13호원, 이것도 전두환. 4번 삼저호황, 이것도 전두환. 5번 미국의 원조에 이어 300산업, 이거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입니다. 4번 다음은 우리나라 대통령 선출 방식의 변천을 도식화한 것이다. 가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 겁니다. 먼저 두 번째 박스를 보니까 1952년대죠. 1952년은 언젠가요? 이거 이승만 때입니다. 이승만 때 발췌개헌. 그리고 그 옆을 보니까 1960년입니다. 1960년은 언제 때인가요? 3.15 부정선거를 하려다가 이승만이 하야돼버리고 허정과도정부가 들어섰을 때죠. 허정과도정부는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주장했습니다. 양원제 국회로 헌법을 개정해버렸죠. 그 옆을 보니까 1962년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 1962년은 언젠가요? 박정희 때입니다. 1972년은 다시 간선제도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유신헌법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직선제, 간선제로 계속적으로 막 변화를 갖게 돼요.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막 헌법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면 보기 볼게요. 1번, 가. 부산에서 계엄령화에 통화되었다. 이게 바로 답이 되겠네요. 이게 맞겠네요. 2번, 나. 허정과도정부 시기에 공포되었다. 이것도 맞습니다. 3번, 다.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이 부여되었다. 유신헌법 맞죠? 4번, 가. 나. 국회의 양원제 규정. 이거 맞습니다. 발췌개헌 때요. 발췌.
어디에서 조금씩 발췌했다는 뜻인데, 양원제 국회를 발췌해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5번, 나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했다? 나. 나는 간선제. 다도 간선제. 똑같지만 국회에서 선출한 게 아니라 통일주체 국민의회라는 기구에서 대통령을 뽑았었죠. 다 때에는. 그래서 5번은 틀립니다. 5번,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역사신문을 만들고자 한다. 기사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가.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 3차에 걸친 임기만큼은 그 기회를 주는 것이 대통령 중심제의 헌정에 있어서 절실히 요청되며 특히 발전도상에 있는 우리나라 형편으로서는 더욱 절실하다. 한마디로 삼선 개헌할 수 있게 해줘라 라는 것으로 박정희의 1969년 삼선 개헌입니다. 1969년이고요. 나볼게요. 이제 일대 개혁의 불가피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정치 현실을 직시할 때 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 같은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는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을 구현하기 위해 약 2개월간의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비상조치를 국민 앞에서 선포하는 바입니다. 비상조치? 1972년 유신헌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1969년과 1972년의 사이의 일을 묻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예요. 1번 사건 파일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은 언젠가요? 1987년 전두환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립니다. 다른 거는 모르셔도 이게 너무 아니니까 이거 고르시면 돼요. 2번 7.4 남북공동성명 이거 1972년이고요. 와우아파트 붕괴사건은 1970년 그리고 경부선 고속국도 개통도 1970년 그리고 제3차 경제개발부터 5개년 계획은요 1972년부터 1976년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답은 1번입니다. 6번 볼게요. 밑줄은 이 협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은 이 협정의 결과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많은 차관을 들여올 수 있게 되었다. 한 줌만 읽어도 이거는 한일 국가 기본 맞나요? 한일 기본 조약입니다. 1965년에 맺어졌던 여기에는요. 어업에 관한 문제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답입니다. 3번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문제 있었고요. 4번 제1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문제 있었습니다. 5번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와 경제협력에 관한 문제 이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박정희 시대로 간략하게 보았고요. 우리는 이제 네 번째 전두환 정부와 6월 민주항쟁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가 죽음으로써요 우리나라는 이제 자유다. 이제 진짜 민주화 국가가 되었다. 라고 사람들이 막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사태를 이렇게 잠잠하게 했던 신군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두환 군사정부가, 당시의 사태를 잠재웠을 때를 12.12 사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아, 이제 정말로 우리 민주주의 국가를 이룩할 수 있겠구나. 서울에 봄이 왔다. 라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좋아했던 것도 잠시였죠. 바로 이 신군부는요, 학생과 시민이 계엄령 철폐와 유신헌법 폐지, 민주간 정부 수립 등을 요구하자 신군부는 민주화 운동을 탄압해버립니다. 한마디로 민주화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세력이 아니었던 거죠. 똑같은 군사정부였던 겁니다. 제가 좀 말을 막 헷갈리게 했는데 과정을 볼게요. 다시 볼게요. 12.12 사태는 신군부가 일으킨 겁니다. 당시 막 대통령이 죽으니까 너무나 정부가 혼란해지고 무정부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군인들이 나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12 사태.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진짜 서울에 봄이 왔다 라고 했지만 결국 화살표 뒤에 신군부는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또다시 군사 정권 그리고 독재를 이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2번 5.18 민주화운동 여기 볼게요. 배경,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계엄령은 누구 하나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서 제일 먼저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전개, 민주화 요구가 있었다. 그렇지만 계엄군은
이들에 대해서 발포를 해버렸다. 한마디로 총을 쐈다. 그러자 시민군이 조직이 되었고 계엄군은 광주를 봉쇄해버립니다. 그리고 무력으로 진압하게 되는 거죠. 이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 시민들 죽어 나갑니다. 민주화를 위해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군인들의 총과 구둣발에 무참히 짓밟혀버렸던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하지만 이것에 의의가 있으니 민중의 의식이 점점 성장했고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토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미운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미국에 반대한다. 왜? 당시 전두환 정부가 광주를 무력으로 탄압할 때 미국이 어느 정도 용인을 했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반민운동이 이때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밑에를 보니까 뭐 전남대 학생 시위, 5.18 민주화운동 사진이 있죠.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느끼는 바가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린 두 번째 전두환 정부 보겠습니다. 성립 과정을 보니까 뭐 정치적 반대 세력의 활동을 정지하고 언론도 통폐합하고 비판적 언론인을 강제로 해직시키고 삼청 교육대를 운영하고 헌법 역시 개정합니다. 여기다 몇 주 칠게요. 7년 단임제, 한 번만 임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7년 동안. 그리고 대통령 선거인단에 대한 대통령 간접선거, 여기다가도 밑줄을 쳐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강압적으로 통치를 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유화정책도 펼쳐줍니다. 왜냐면 사람들한테 정치적으로 강압을 하는 대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 이 유화정책이 되게 잘 나옵니다. 먼저 야간통행 금지를 해제시켜주고요. 두 번째는 교복과 두발의 자유화, 세 번째는 해외여행의 자유화, 네 번째는 서울올림픽 대회를 개최해줍니다. 이거 좀 잘 알아두세요. 세 번째, 이제 우리는 중요한 6월 민주항쟁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민주투쟁의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당시 5.18이 진압이 되긴 했지만 이것의 진상을 규명해라 라는 시위가 아주 많이 벌어졌거든요. 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고요. 대통령 직선, 민중이 뽑게 해달라 라는 개헌운동도 많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개 과정을 보니까 대통령 직선제 개헌운동이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민주항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박종철이라는 사람의 고문치사 사건이에요. 고문을 하다가 이 사람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6월 10일 대회를 개최합니다. 박종철 고문살인 그리고 은폐조작을 규탄한다. 그리고 민주헌법을 쟁취하자라는 범국민대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시위가 많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계기로 박종철이라는 사람이 죽었고 그래서 6월 10일 날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것에 대한 결과 보겠습니다. 6월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게 됩니다. 아이고, 제가 중요한 걸 막 빼먹었네요. 다시 전개 과정을 다시 보겠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운동이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것에 대해서 전두환 정부는 아주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3.13 후원 조치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4.13 후원 조치. 한마디로 나는 직선제로 바꾸지 않겠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선언한 거였죠. 그래서 6월 10일 대회가 개최됩니다. 이 대회는요,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조작을 규탄하고 민주적 헌법 쟁취를 위한 범국민 대회입니다. 그래서 범국민적 민주화 운동으로 발전이 되었다. 이것의 결과는요, 6.29 민주화 선언입니다. 이거는요, 바로 여당의 대표였던 우리 노태우 대통령이 한 것입니다.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도 밑줄을 쳐주세요. 그래서 5년 단임의 직선제로 개헌이 되게 됩니다. 참고자료는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는 좀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언젠가요? 1979년 12월 12일에 신군부는 정권을
이것에 반대해서 1980년 5월 18일에는 5.18 민주항쟁이 일어나죠. 광주 민주항쟁. 이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광주항쟁이 이것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라 라고 하는 민주 시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직선제로 바꿔라 라고 했던 거죠. 맞나요? 네.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운동이 본격화됩니다. 하지만, 전두환 대통령은요, 1987년 4월 13일날 4.13 호헌 조치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직선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반대해서 1987년 6월에는요 민주화 항쟁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87년 6월 29일에는요 야당 대표였던 노태우가 알겠다, 대통령 민중들이 뽑을 수 있는 직선제로 바꾸겠다 라는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이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으로 옳은 것 골라라. 우리는 왜 초월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너도 나도 총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시민군은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안전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이거 바로 5.18 민주항쟁입니다. 지금 뭐 일베라는 사이트에서 이거를 뭐 폭동이라고 한다고 저도 들었는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전두환 정부가 민주화의 흐름을 막기 위해서 총을 들이밀었고 광주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총을 들었던 시민군들의 어떤 행동을 폭동이라고 보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하시는 바가 다 다르시겠지만 글쎄요, 이걸 폭동으로 보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1번, 신군부 세력이 이건 5.18이죠. 1번, 신군부 세력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게 맞겠네요. 이게 배경이었죠. 2번,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 이거 4.19. 3번, 김영삼 관련 없고요. 4번, 직선제 요구를 거부하는 4.13 호언 조치, 이거는 이후의 일이죠. 배경 아닙니다. 박종철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 더 이후의 일입니다. 1번의 답은 1번이고요. 2번, 다음 결의문과 관련된 민주화운동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4.13 독재헌법 옹호 선언엔 민주한국의 진정한 건국정신과 국민의 시대적 절대 요청인 민주화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당연히 무효임을 선언한다. 이 민주화 운동은 언젠가요? 바로 여기 6월 민주화 항쟁이었죠. 이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오른 것입니다. 1번,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내각? 너무 앞이죠. 2번, 조봉암? 더 앞입니다. 3번, 개헌을 통해 부정선거 관련자의 처벌 근거? 이거는 장면 내각되었죠. 이것도 틀립니다. 4번, 대학 교수단이 대통령 하야? 이게 바로 4.19죠. 앞입니다. 5번, 여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다고 선언하였다. 이게 맞습니다. 여당 대통령 후보는 바로 노태우고요.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다고 한 것은 6.29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2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진도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아마 한국사 기출문제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랑 다음 시간에 볼게요.